진짜 걱정 엄청했다. 와, 만약에 페일을 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진짜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드디어 어둡다. 이쪽으로 날이 밝았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제 승무원들이 정기 교육을 하는데요. 그 날이 이제 저희 MUH 승무원들한테는 이제 거의 연례 행사죠. 그 시험에 반드시 패스를 해야 되고 당연히 승무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완전 potentially dangerous situations is part of the job. At all cabin crew are trained in a state of the art emergency simulator. 교육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8시 30분에 세션이 시작이 돼서 끝내는 시간이 밤 7시 반이에요. 정말 하루 종일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거를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 그것도 이제 교육을 받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시험을 봅니다. 뭐 메디컬과 관련된 부분, 뭐 세이프티, 시큐리티와 관련된 이슈들, 뭐 기종에 관련된 것들 싹 다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 통과를 해야 돼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게 사실 이 정기 교육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한 번에 무사히 잘 통과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제 두바이 시간 7시 40분 정도 됐는데 세션은 8시 반이 시작이지만 조금 이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가지고 좀 살짝 한 번 더 공부를 하려고. 컬리지에서 만나요. 1000 years later. 드디어 시험을 패스하고 저희들은 이제 시험을 패스한 거를 즐기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험을 끝내고 여기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오늘 이제 오늘하고 내일 있을 정기 교육을 마쳐요. 다행히 무사히 한 번에 다 통과했습니다. 저도 오늘 세션도 무사히 잘 마쳤어요. A few moments later. 저는 오늘 아주 무사히 트레이닝을 잘 마치고 첫 번째 날 트레이닝을 잘 마치고 지금 집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크, 밖에 이렇게 해가 지고 있어요. 이렇게 또 다섯 번째 SEP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Day 2.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루 종일 이제 가가지고 앉아서 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힘들어요. 이제 정말 지금 또 아침 9시에 세션이 시작돼서 거의 7시 반에 끝났는데 이제 그 시간들 내내 앉아서 해야 돼가지고 이런 애들이랑 가서 나눠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주전부리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간식에 즙 하나랑 제가 요즘에 너무 잘 먹고 있는 사과 젤리랑 그리고 이제 오쏘모를 먹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또 제가 살짝 감기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잊지 않고 가서 챙겨 먹으려고 오쏘모도 챙기고 두유 하나 챙기고 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젤리 좀 챙길까? 아니야, 다 먹었어. 하나도 안 남았어. 얘도 하나 남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간식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저는 이제 또 교육을 하러 가볼게요. 누가 이제 트레이닝 컬리지에 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기보다 이제 정기교육 둘째 날인데요. 이렇게 정기교육을 하면 이렇게 저희가 커피크루랑 같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이걸 이제 저희가 유니폼을 붙이고 이제 하거든요. 왜냐면 이름을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작년에 받은 거예요. 근데 벌써 바꿀 때가 됐습니다. 제가 1년을 또 여기 에미레이트 가방에다가 얘를 붙이고 다녔는데 이거는 작년 그 SCP 할 때 받은 스티커고 이거는 재작년에 다영이랑 같이 저희 비즈니스 트레이닝 할 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이 스티커를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 이건 아마 재작년 건가 봐요. 수지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오래 가방을 드네요.
저희 트레이닝 컬리지예요. 이 안을 들어가면 저희는 더 이상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세션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커다란 물을 이렇게 한 바트를 사가지고 이제 교육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레인이 끝나고 저는 우버를 불렀습니다. 우와,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건물 안이랑 밖이랑 온도가 달라가지고 카메라를 들자마자 이렇게 뿌얘졌어. 2분 안에 온다고 합니다. 내년에 보자. 여러분, 트레이닝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틀 동안 해가지고 거의 이틀을 이제 내내 한 이제 트레이닝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저는 집에 가서 쉴 일만 남았네요. 근데 이제 또 내년 트레이닝이 또 오겠죠. 그러니까 또 이번 트레이닝 했던 것도 1년 동안 또 잘 킵하면서 이제 트레이닝이 올 때까지 또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르겠어요. 좀 집에 가가지고 또 영상을 찍을지 아니면 여기서 가야 말할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될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제 쉬